오늘 이제 람팡으로 태국 북부 치앙마이 바로 밑에 있는 람팡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버스 터미널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모칫이라고 여기 태국 북부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가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커가지고 이게 완전 분장, 완전 분장해서 그 버스 터미널 플랫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기 사설 사설 버스 업체인 여기 뭐야 솜바투어의 사무실 여기서 버스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솜바투어 사무실에서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표를 살 수도 있고 아주 편하고 또 이게 작기 때문에 별로 이동할 거리도 많이 없습니다. 완전 분장은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제일 이제 큰 가방이 이거. 이 가방에는 라이트 스탠드라고 삼각대하고 이런 거를 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한 1m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내부에는 한 90cm 정도 되는 이렇게 그 조명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가방은 이게 카타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브랜드 카타. 왠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놈들이 이게 군대를 하여튼 많이 댕기는 애들이 이런 장비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뭐 쓰는 장비를 많이 해본 애들이라서 그런지 다른 가방 회사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하고 독특한 가방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가지고 다니는 게 요거는 저기 뭐야 파이어플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터치 팔각 소프트박스 120cm 짜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 요게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무슨 가방인가 하면은 이거는 디퓨저 크기가 1.8m 폭이 1m 정도 되고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원터치 그 디퓨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디퓨저가 안에 들어 있고 저는 요 안에다가 뷰티 DC가 가지고 다니기 정말 힘든데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집에서 쓰는 냄비 좀 큰 냄비 하나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뷰티 DC랑 그 다음에 허니컴을 여기 안에 같이 넣어 가지고 무게는 얼마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제가 말하는 완전 군장. 여기 안에는 조금 더 큰 조명 장비랑 각종 사용할지도 모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가지고 다닐 때는 라이트 스탠드 3개 그리고 거기 트라이포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라이트 스탠드 2개랑 트라이포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저기 12시에 버스가 이제 여기 방콕에서 여기 람팡으로 출발을 하면은 오늘 저녁 한 9시쯤 거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비행기를 타도 뭐 크게 뭐 뭐랄까 많이 비싸진 않는데요.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안 체크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짜증이 나서 그냥 느긋하게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 버스에는 정심도 들어있고 정심 티켓도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서서 밥도 주고 안에서 뭐 물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물수건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줘요. 근데 나름 괜찮은 버스입니다. 가끔 야간에 타면은 이놈들이 이제 빨리 델타 놓고 이제 쉬려고 좀 과속을 해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한두 시간 빨리 도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대략 정시에 도착하고 대략 정시에 출발합니다. 인도하고 비교하자면은 칼 같은 시간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자면은 조금 헐렁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태국 여기처럼 이렇게 사설회사나 이렇게 표를 사면은 자기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적게 되는데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전화를 줍니다. 전화를 줘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지금 가는 중이다 이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가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기 직원들이 우리 가방에다가 이제 팩을 달아가지고 저희 트렁크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국에서 어디가 가장 추운 곳이냐 묻는다면은 반드시 버스 안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 이 에어컨을 그냥 트는 게 아니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장 춥고 아주 힘들게 무지막지하게 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끄지도 않고 온도 조절 따위 없습니다. 가장 춥게 하니까 항상 이렇게 태국이지만은 잠바를 꼭 준비해가지고 버스 타는데 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버스 타다가 추워서 얼어 죽는 수도 있어요. 가끔 준비를 안 해가지고 뭐 반바지에 반팔 입고 탔다가는 그냥 뭐 동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태국 버스는 어떤 버스를 타든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버스에 비해 가지고 좋은데 첫 번째가 저기 여기는 뒤에 화장실이 있는 여기 화장실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스타일은 이제 1층 보통 2층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버스는 이제 9시간 정도 타는데 508바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한 10시간 반, 11시간 정도 타는 데가 이제 치앙마이인데요. 치앙마이로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가는데 보통 저기 카오산에서 이제 투어리스트 버스라 그래가지고 거기 외국인 관광객만 잔뜩 실어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한 200바트, 300바트 조금 안 되게 되면은 그렇게 타고 갈 수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거기 그 도난 사고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15년 전부터 해가지고 도난 사고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 뭐 짐을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트렁크 안에서 짐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 비싼 것만 다 꺼내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버스기도 하고 또 그냥 무지막지하게 달리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 모치시나 이런 버스 터미널에 나와가지고 여기 일반 버스를 타는 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그리고 안심도 되고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비디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비계도 하나 주고 그리고 이렇게 담요도 하나 줍니다. 담요를 준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소홀히 하고 춥게 입고 타면은 큰 고생을 합니다. 담요 하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잠바는 꼭 챙겨야 돼요. 이 에어컨이 꺼지지 않는 에어컨이 된 것입니다. Massage. No, have this one. I have. Really? Yeah. Have the button here. I see. Push the button. Maybe you have to. Okay.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마사지 시트, 마사지도 장착된 시트라고 하네요. 그럼 아무튼 가다가 종종 보이는 풍경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태국 북부 터미널인 모칫입니다. 실제 터미널 방향은 여기가 터미널이고요. 저기서 이제 버스 타려면은 이 플랫폼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플랫폼이 있고 저기 안에도 있고 플랫폼 번호가 한 200번까지 있습니다. 모칫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요. 모칫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3밧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유료 화장실입니다. 유료 화장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드문데 우리나라를 빼고 뭐 다른 외국에는 이렇게 종종 흔하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도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뭐 유럽 쪽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공공화장실입니다.
여기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솜바투어, 솜바투어만 사용하는 휴게소 겸 식당인데 원래 다른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규모 휴게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밥을 줍니다. 여기 티켓을 여기 버스표를 잘 보면은 여기에 여기 식사권이라고 태국말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떼주면은 밥을 공짜로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양이 무지하게 작아요. 무지하게 작아가지고 보통 돈 주고 하나 더 한 두 개 정도는 먹어야지 먹을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도 있고 여기 뒤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야 솜밭 여기는 뭐 나름 뭐 비싼 데라서 그런지 달라는 대로 뭐 제한 없이 다 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야채하고 여기 그린커리 그리고 이거 뭐 간장에 조림 계란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휴게소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20분만 정차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빨리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뭐 저 이 버스만 그런지 또 다른 데서는 두 그릇 먹을 때 한 그릇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공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도 빨리 잽싸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다구리하게 뭐 이것저것 판매하는 데도 있고 여기 다른 뭐 버스가 이제 다른 버스가 안 서니까 여기서는 그 뭐 버스 놓칠 일도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3시간 반만 더 가면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여기 집에 가까운 그곳으로 그곳에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집에 도착할 것 같네요. 여기 버스에서 밥 먹고 버스를 타니까 커피도 줍니다. 커피.